유튜브에서 이게 궁금해요? 너무 막 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거식증 예? 네? 예. 네. 이 사람이 환자예요. 환자예요. 어때요? 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거식증. 먹기를 거부해. 예. 이런 젊은 여성들이 요즘 꽤 많아요. 예. 주위에서 보면, 저 먹어야 돼. 그래서 거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왜안 먹냐고 하면, 자기를 거울에 비춰서 저렇게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어떻게? 뚱뚱해 보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안 먹어. 그래서 자기는 뚱뚱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 응? 자, 그래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체중계를 가지고 와서, 여기 한번 써봐.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지금 65kg, 70kg라고 그러는데, 한번 써봐. 써보니까, 35kg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 35가 탁 나와도 안 믿어요. 체중계가 고장났다고요. 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 이 체중에 관한 한 미쳤어. 그러나 다른 부분은 생각이 멀쩡해요. 정상이야.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어떻게 다 그렇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래? 체중계 고장 났나? 한번 진짜로 확인하자.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체중계를 하나 새로 사가지고 박스에 들어있는 채로 눈앞에서 보는 데서 빡 뜯어가지고, 배터리 새로 넣고, 또 써보니까, 뭐예요? 35kg예요. 그럼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죽기도 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체중에 관한 하는 이 여자는 자기 생각이 옳아. 왜 체중에만 그럴까?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 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요즘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 이 외모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내 외모가 이게 손상이 되면 이거는 내 생명이 죽는 것과 뭐예요? 꼭 같아. 생명보다 이 외모가 더 중요해. 예. 네. 그 각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내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 2류, 3류 대학 들어가면 죽고 싶어.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만약 우리 애들이, 이제, 뭐, 저도 소위 인류의과대학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학 댕길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대단해. 야, 이상구 이 새끼 인류야. 근데 인류들은, 인류들끼리 또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인류라도 미국을 가는 의사가 있고 못 가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의사 시험을 쳐서 미국 의사 시험이 붙어야 돼. 그래서 이제 미국 못 가는 의사는 미국 의사 시험에 안 붙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이 미국 의사 시험을 붙느냐 못 붙느냐 이제 저 졸업한 때가 되면 막 뭐 인류 의대에서는 뭐 한국 의사 면허 시험 붙는 거 그거는 누워서 떡 먹이고 그 당시에는 미국 의사 시험 붙느냐. 그래서 미국 가도 또 경쟁이에요. 미국 가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 면허시험이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시험에 붙어야 캘리포니아에서 개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주는 의사가 모자라서 아무나 다 와도 오케이야.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오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을 봐서 붙어야 가.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캘리포니아 주 의사 시험에 붙냐 못 붙냐 그것도 경쟁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경쟁이게? 우리 애가 하버드에 가느냐 붙냐 그거 가지고 경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아들은 어느 대학 갔니? UCLA 갔어. 그러면 약호 주고.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이 정도 돼야. 이야, 똑똑하고. 그래서 계속 경쟁이야.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야. 인생이란 게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십계명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들을 우상이야. 우리들에게는 그런 우상숭배를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형편이라니까. 그거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하버드가 우상이야. 네. 저도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하버드를 들어갈 거야.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너희들도 하버드에 붙으면 아빠가 포르쉐 사준다. 포르쉐가 뭔지 알아요? 미국 사람들 포르쉐 그럼 잘 몰라. 미국에서는 포르쉐라고 그래야 돼. 스포츠카. 날씬하게 생긴 스포츠카. 그 애들의 꿈이야. 어느 날 내가 포르쉐를 타고 탁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겠지. 이 여자도 한때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예, 네. 몸매가 너무 이뻐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걱정하는 거는 몸매가 망가질까 봐. 여러분, 한국의 젊은 여성 요즘들 왜 그렇게 이뻐요? 성형 기술이 최고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성형수술 잘 하는, 인류 성형의사를 잘 알아요. 중국에서 초청해 간다고. 그래서 중국 여자, 중국 사람들도 한국 성형외과 의사가 이거다. 기술이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 여자 얼굴을 이렇게 볼 때는, 아, 잘생겼어. 이뻐. 그 정도면 정말 저 정도 미인이야. 그런데 이 여자는 맨날 거울 들여다보고, 안 이뻐. 여기도 고쳐야 되겠고, 저기도. 그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각, 우리들 모두도 각 사람마다 이런 우상이 있어. 우상숭배의 결과야. 아시겠죠? 우상숭배의 결과. 그래서 체중 걱정하다 보면 못 먹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배가 고파지고 안 먹어서 배고파지면 어떻게 먹어요? 먹는데 먹으면서 먹는 게 또 고통이야.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도 막 배가 고파서 막 들어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먹어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먹어버려. 그러면, 그럼 안 돼. 이러면 안 돼. 더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정말.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극단적이 돼가지고, 결국은 선을 넘어가 버렸어. 선을 넘어가서, 이제는 체중을 재봐도 자기 체중을 믿지를 않는 거야. 체중계 탓을 할 만큼 선을 넘어 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돼요?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이게 악령이에요. 악령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어떻게 지배해버려.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꽉 해서 너는 이제 자유가 없어. 그 악령이 딱 나를 지배해. 그래서 다 사람들은 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과 악령의 그 경쟁 투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라 이거야. 야, 그래서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선택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어저께 잠깐 본 로마서 7장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나는 화를 내기 싫은데 결국은 화를 내고야 마는다. 그게 선택의 갈등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는 이 여자는 자기 체중에 관한 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이제 누구의 음성만 들어? 예, 악령의 엄청 만드는 거예요. 그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 여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35kg네. 근데 거울을 보면 뭐예요? 70kg요. 어느 쪽을 선택해? 거울을 선택한다니까요. 거울을 선택하는 것은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져. 왜? 맨날 체중, 몸매 하면 이 몸매가 얼그러질까봐 뭐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니까. 안 되는데, 몸매가 망가지면 안 되는 몸매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님의 나이가 33이었어요. 이 33, 33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공포의 숫자였어. 그러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33살에 죽는다는 생각을 한 거야. 33.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운동을 해도 이제 이거 이 푸시업 해도 또 뭐 이 다리 운동 무릎 운동을 해도 제가 몸이 약해서 33번 하기 힘들어. 그래도 33하고 34에 가야 내가 끝나. 내가 33 이하로 하면 나는 33살 살기 어려워. 이런 공포증.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로잡혀 있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제가 33살이 됐는데, 33살 되는 해, 33살 생일이 아주 기쁜 생일이었어.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33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거를 미신이라고 그래. 그 미신은 악령이 주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믿음을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미자는 무슨 미자요? 미궁에 빠졌다 그 미자야. 그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미궁에 빠진 근거 없는 믿음이야. 그리고 이 여자도 뭐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영적 에너지들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형성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장래에 대하여, 내 인생 이 자체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근거로 나는 이렇게 믿게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아,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지구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해서 왜 태어났냐? 그 이유들은 성경에만 있다, 이 말이야. 예?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쭉 나오잖아.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믿음, 성령이 주는 내 인생에 대한 믿음, 인생관, 세계관, 이 관이 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이 악령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내 생각이 뭐예요? 휙 돌아갈지 몰라. 참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일란성 쌍둥이도 보면, 꼭 같은 환경 아니야. 그렇죠? 꼭 같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음식 먹고, 꼭 같은 물 마시고, 꼭 같은 방에서 꼭 같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데 생각이 달라진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영을 받아들였냐.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영적, 우리들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그 뜻은 어디서 오냐? 뜻의 출처는 어디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선미의 반대, 거짓. 아무 근거가 없어. 그 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럼 그거는 나한테는 가장 확실한 증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가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저녁마다 그 회복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여기 이제 자주 오시면은 듣는 얘기를 또 듣고 그렇게 이제 되죠. 그런데 또 듣는다고 에이 또 들어야 되나 그러지 마. 저는 이 사람 이분들 얘기를 환하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또 들어. 근데 반복해서 또 듣고 해도 참 그분들의 얘기에서 아 저 얘기는 이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 못 들은 것 같아. 그런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맞아. 이래서 그런 거 에이 들은 거 또 저 사람 얘기 또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진지하게 또 들어줘야 돼. 또 들어주면, 아, 이게, 나의 그 생각과 믿음도 같은 그 계통으로 확실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강해져요. 그 자꾸 강화시켜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뜻은 영어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이 물질적 존재예요. 우리 몸뚱아리만 보면 분명히 뭐예요? 물질적 존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 영적 차원에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강의 중에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잘 깨닫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면 이 세상의 싸움은 다 무엇의 싸움이냐면 사실과 진실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저기 문을 열고 뒷마당에 한 발자국 나가서 한번 보세요. 사실로만 보면 뭘 보란 말이야. 눈 왔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기를 못 받는 거야. 생기라는 것은 진실 속에 있어. 아름다움 속에 있다니까. 진, 선, 뭐요? 미.
야, 그냥 눈만 보면 보기는 봤는데 그게 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봄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봄은 뭐를 보는 거예요? 봄에 보는 거. 꽃이 피기 시작, 잎사귀가, 봉우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할 때, 야, 과연 생명이 있구나. 생기가 없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그,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다, 작품을 딱 만들어서, 상구야, 봐봐. 이게 나야. 이제 그런 걸 느끼는 삶. 그러니까, 마침내, 뭐, 눈 다, 아, 저거 치기도, 아, 저거 놓치려고 또. 이렇게 사실만 보면 꼭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관이 필요한 거예요. 관. 관. 여러분, 관. 인생관, 세계관. 정말로 나는 내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은 보는 것과 뭐예요? 듣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변이 네가 율법사지. 율법 전문이지. 그러면 네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을 너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 기록된 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보느냐예요. 관점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하나를 볼 때 거기서 너는 뭘 봤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것을 이게 중요하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사가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 안에 다 대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데 너는 그거를 지금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잘못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율법사가 어떻게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잘못 보고 있느냐를 꼭 집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아름다운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궁극적인 진실을 봐야 돼. 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 있잖아. 이거 내 작품이거든. 나 멋있지? 근데 이 작품 오늘 왜 만들게? 너희들 유전자 켜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진실을 보면서 살자. 그냥 아, 뭐, 왜 이렇게 많이 왔냐? 네. 그래서 예,
또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는 대로, 또 봄이 와서 싹이 트면 싹 트는 대로, 도대체 계속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를 켜가지고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켜주시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고 계시구나.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자. 인생관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그럽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때까지 자기가 전공하는 율법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율법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네, 비교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네. 하, 참, 네,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한자에는요, 그 이 한자라는 글자가 참 깊은 글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말에는 본다 그러면 보다,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한자는 본다는 단어가 많아요. 네. 자, 본다는 단어 한번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일 쉬운 본다는 뭐예요? 볼견. 간단해. 그래서 이건 사람 인자예요. 이건 눈 목자예요. 그 이거는 저 글자는 그냥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뭘로 봐? 눈으로 보지. 이제 이런 뜻이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 눈 오네. 이런 거. 이제 이런 볼견. 그 다음에 볼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볼간. 다 본다는 글자예요. 간. 저거는 무슨 뜻이에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봐? 글자를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한자를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 네. 볼견에다가 이제 볼간은 뭐예요? 저 간자는 어디 많이 쓰는 거예요? 맛볼 때. 간 볼 때. 간판 할 때 간자야. 간판. 손수건이에요. 그게 아니고, 눈 위에 뭐가 있어? 손이 있죠. 여러분, 간판을 볼 때, 간판을 자세히 보는 사람 없잖아.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간자는 옛날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제 가. 여행을 이제 하는 거야. 떠나면서 저 멀리 있는 산을 볼 때 어떻게 봐? 눈이 부시니까. 예.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말을 타고 달린다는 말을 주마간산이라고 그래. 간산, 산을 보나. 주마는 달리는, 말을 달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보긴 보는 건데 대충 본다는 뜻이야. 참 이게 이 글자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한글을 한족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 학자들의 분석은 뭐냐면 동이족, 우리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 만들었다. 하고 그래요. 그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중국 그 한족들이 김세죠. 그래서 이제 자 간 이제 간 그래서 간판은 자세히 보라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우리 가게로 들어오라는 거지. 간판 간 그다음에 작을 소자 밑에 눈목자요. 보기는 보는데 눈을 작게 뜨고 보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야. 눈을 아주 작게 뜨고 우리가 세밀하게 보는 거야. 저거는. 그래서 이거는 볼 성자입니다. 성. 반성해봐. 잘 반성해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문을 써라. 그 반성문이 잘 안 나와.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눈이 작아지잖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생각으로 나를 볼 때 그걸 반성이라 그래. 그래서 성찰 반성할 때 이 성자 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일도 갈수록 점점 더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요? 마음으로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탁! 네. 볼관자야. 네. 아시겠죠? 이제 성을 써도 성찰이라는 말을 쓰고 관찰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이제 같은 뜻이죠. 네. 뜻인데 네. 여기 이제 눈을 작게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볼 성자보다 이 관자가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이 글자는 새들의 뭐요? 깃털 공작할 때 저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올빼미라는 글자예요, 올빼미. 올빼미 눈에 있고, 올빼미가 보듯이 보라는 거야. 잘 관찰해봐. 올빼미가 보듯이. 올빼미가 보는 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올빼미가 보듯이 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올빼미는 밤에 보잖아. 다른 새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볼 때 보는 거. 다른, 그리고 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생각을 뭐예요? 아주 깊이 한 사람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는 사자성어라 그러잖아요. 글자 네 개만 써놓으면 아주 거창한 뜻이 나온다 이거죠. 왜? 중국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한자 한자마다 뜻이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 글자 네 개만 써도 책 한 권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인생을 그냥 사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나이 들면 늙어서 죽는 거 그 정도로밖에 인생을 못 보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지. 인생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진실은 못 보고 죽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그냥 그렇게 겉으로 보기만 하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생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지. 그 여러분도 그렇죠. 어쩌다 재수씨 암에 걸려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끝내지 뭐예요? 말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올빼미가 보듯이 다른 사람은 들은 인생에 관하여 볼 수 없는 것을 너는 너 인생 속에서 찾아보라는 거지. 여러분, 그게 이제 최고봉이 뭐예요? 와, 내 인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 있다는 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빛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찰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관자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은 관조라는 말입니다. 관조. 조는 빛입니다. 사실은 제일 관하고 잘 가는 단어는 관광이에요. 광은 뭘 봐라? 빛을 봐라. 그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관광이 이제 요즘 시시하게 돼버렸어. 그렇죠. 나 저기, 나 어디 가봤다? 사진 보여줄까? 이봐, 증명사진. 갔다 왔구나.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관하지 못하고 왔다. 거기 가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진짜로 관광이에요. 그냥 가봤다가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상업화되니까 이 관광이란 말이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보는 것을 관조라고 그러죠. 관조. 그래서 잘 관조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뜻이 깊은 시가 한 편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타트는 인생을 관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조해 보면 와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빛을 발견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때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그 빛을 보았다는 거죠. 이제
내가 빛을 보게 됐다.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러잖아요. 그 와, 생명이라는 글자가 생명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생명이 뭐냐 그러면 물이 생명 아닙니까? 세상에 물을 보고 물은 물이지 왜 물이 생명이야? 이제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모르면 그렇게 돼 버려요. 생명이 물이 돼 버려.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생명이 뭐예요? 생기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생명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생명이야.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꾸 무엇을 찾으려고 찾고 싶어. 뭔가 아름다운 면을 보고 싶어. 이제 그러다가 보면, 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 별거 없는 것들. 제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별거 없는 것들. 시시한 인생들. 이제는 그게 지나갔어. 이혼, 예비 이혼. 이라 그러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그 이혜경 씨가 우리가 봐도 웃겨요. 남편이. 남편은 산부인과 있었고 그 이분은 저런 사람하고 정말 살기 힘들겠다 싶어. 그런데 그 남편은 아주 뭐예요? 나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보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담담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작품을 만든 PD가 남편에 대한 어떤 것을 왜 안 보여줄까? 예경 씨가 아내가 얘기하는 남편을 자꾸 보여줘. 그러면 그 보여주는 대로 하면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만 보고 있으니까 아니 저 남편이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아시겠죠? 왜? 저분도 자기의 저런 면이, 그 아내가 얘기하는 면이 방송이 된다면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뭐예요? 충분히 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남편은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컸어요. 부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화장실 불을 꺼버린대요. 전기세 나간다고. 그 똥 누는데 무슨 전기가 필요하냐는 거지. 이제 그만큼 특별하고 막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웃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남편은 담담해요. 그걸 다 보여줘. 그걸 다 방송에 나가도록. 그래서 야, 저는 그 남편이 저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싶어. 예. 아니, 그건 도 같았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그래서, 그래서, PD가 그런 면을 좀, 어떻게, 예. 그래서, 이분은, 그분대로, 어, 그 뭔가 깊은, 뭐예요. 그 인생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 인생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더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지. 그 사람 안에 어떤 특별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더 깊은 어떤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웃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부화 내동하고 인생을 끝나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 내 건강에 대하여 더 깊이 보라는 거지. 깊이 보면 그 유전자와 우리들의 뭐예요? 뜻, 생각, 그리고 뜻과 우리의 영적 에너지의 관계. 이런 관계를 다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냥, 어디가 보십니까? 그러면 진통제 드리죠. 염증을, 드릴게요. 유전자 생각. 적인 언제 널 불하하 손뼉 치며 짝짝짝 밝은 함성 건강관 또는 그 의학관 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내 나름대로의 뭐예요 새로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주택 없어져 그냥 사람들이 다 암치료 받으러 근데 나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러한 여러분, 우리, 이 근처에, 우리 저기, 저, 주차장 있고, 저기, 그, 이제, 나무들이 있잖아. 그런데, 올빼미가 나타났어요. 우리 김병원 씨가 그 올빼미를 발견했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올빼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그렇죠. 인생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진리의 관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이다.